관계로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은상이 왔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방송 시작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네. 많이 지금 초심이 없어요, 그냥. 예. 네. 잃은 게 아니고, 이제는 없습니다. 없어. 아주. 네. 초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네. 오늘, 어깨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바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1시에 녹화 방송 예정이었으나 오늘 카메라 테스트 위해서 지금 2시에 갑작스럽게 번개 라이브 방송 번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깨 운동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나?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아, 카메라가 없으면은 심하게 제가 구타를 했을 텐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온 몸이 너무 아프다. 아, 지금 나오는 건가? 아, 오늘 먼저 어깨가 안 좋으니까. 프론트 레이징 그 납시다. 프론트 먼저 해. 일단 스케치가 됐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론트 레이즈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조금만 좁게 잡아. 됐어. 자, 내려올 때 잡아서 내려. 자, 둘, 왜 이렇게 무거운 걸로 했냐? 셋, 해 그냥.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어. 스무 개만. 뒤에 안 떨어지게 잘 하고. 네, 우리 종무기 친구 우리 팀윤짐 대표 종무기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인사해, 인사가. 내 친구 종무기가 보고 있어 지금. 네, 너를 보러 왔어 지금. 날 보러 온 게 아니야, 널 보러 온 거야. 너 이 못생긴 얼굴을 어떻게 생각해? 할 말 있나? 형이 할 말 없게 만들어. 나 할게 그냥. 네 마이크 그 목 뒤에 달려 있다. 아, 예. 아, 난 좀 가볍게. 그 시간을 몰라가지고. 예. 저는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와야 돼. 저는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안 좋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자, 고! 하시고. 아, 네.
코딱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은상이 잘생겼다고 종무기가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위에서 조금만 잡고. 열. 그렇지? 하나, 둘, 살짝. 셋, 조금만 더 멈췄다가. 넷, 잡고 있다가. 그렇지. 다섯, 다시. 여섯. 너무 크게 쓰잖아, 몸을. 일곱. 그렇지. 그렇게 어깨만 살짝 쭉 끌어올려. 여덟, 다시. 조금만 더 버텨. 아홉. 자, 다시. 열. 아,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따라 또 은상이 지금 여기 목 뒤에다 마이크를 장착해가지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늘따라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기쁘네요. 네.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장착해뒀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은상이 여기다가 두는 게 잘 들릴 것 같아요. 옆에다가. 그러면 은상이가 말하는 것도 바로 들리고 저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지, 은상아? 네. 네. 지금 아직 정규 방송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준비가 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킹센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별님 안녕하세요. 종무기 아까 저보다 은상이가 잘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종무기가 아직 제 얼굴을 정확히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운동이나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또? 네. 아, 네. 네. 종목이는 좀 밥 좀, 네, 좀 덜 먹어야 돼요. 네. 일부러 제가 밥을 먹기 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붙들고 있어. 자, 다시. 일곱, 자, 붙들고 있어. 자, 다시. 여덟, 아홉, 열. 하나. 지금 네가 이걸 어깨를 버티기 위해서 지금 네가 중심이 뒤로 와서 버티잖아. 그게 아니고 앞으로 해봐. 셋. 그렇지. 앞으로 밀어서 어깨를 앞으로 밀어줘. 넷. 그러고 잡아. 그렇지. 그렇게 잡아야지. 다섯. 자, 다시. 여섯.
일곱, 어깨를 버틸려고 중심을 뒤로 하게 돼 있다고. 아홉, 그거를 이제 앞으로 버텨. 하나 더. 열. 한 번 더. 네,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마지막 한 번. 네, 쑥이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제가 마이크 잘 들리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고개 숙이지 마. 넷, 다섯, 앞으로 살짝 중심 좀 앞으로. 여섯, 살짝 버티고 있어. 자, 다시. 일곱. 자,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오케이. 아, 네. 헬스티브에서 이제 8초 프로젝트 선수별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종목이 윤종목 대표님 이제 요번에 진행이 되고요.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이남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늘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박동무님, 은상님도 멋있어요라는 그 말 해주셨는데 할 말 있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냥 얘기해도 돼. 아 예. 아 네. 아 박동무님 그 은상이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제가 두 번째로 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고 다음 이제 보는 동 밀리터리 프레스부터 좀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최한이님. 요새 에피소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kg. 3회 조금 잡고 다운되는 거 같아요. 일단 합시다. 아, 네, 한 3회 곧 올려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그렇게 올려야지. 자, 다시, 아홉, 다시, 그렇지. 열, 거기서 어깨만 이렇게 잡서 거기서 그대로 하나 그렇지 둘 거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둘 셋 그렇지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거기 그대로 여덟 오케이 그렇지.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돌릴까? 10자리. 10자리 하나 더 올리고요. 20kg로 하고요. 제가 지금 많이 좀 어깨가 왼쪽 팔꿈치 어깨 이두 쪽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중량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은상이한테 맞춰서 그것도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다시, 넷, 그렇지, 자, 다시, 거기서, 다섯, 다시, 거기서, 여섯, 다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끝까지 걸어. 와우야.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도 잘 들리시죠? 말 잘 들리시죠? 아, 네. 아, 발을, 그냥 사선이 아니더라도 발을 위치를 일자로 잡으지 마시고요. 팔꿈치를 살짝만 앞쪽으로 된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앉을 때 이게 수직으로 앉는 게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저도 앉고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살짝만 앞으로 앞으로 살짝만 빼시고 그 상태에서 위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5kg짜리 내가 갖고 올게. 네. 같이. 지금 그러면 50kg인가? 네, 50kg. 네, 완전히 엉덩이를 붙여서 앉는 게 아니고 살짝 엉덩이가 살짝 떨어져요. 이게 네, 각도가 딱 붙여서 앉아있어서 각도가 안 나와요. 밀 때. 네 개? 다섯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하나 더 천천히 잡아. 열. 근데 너 힘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어떻게? 아닌가? 허기집니다. 어? 조금 허기집니다. 허기진다고? 네. 아, 힘이 떨어진 것 같다고. 허기져서 힘이 떨어 힘이 네, 딸린다고? 네, 약간. 뭘, 나 한 끼밖에 안 먹고 왔어, 나는. 너 몇 개 먹었어? 근데 평소보다 좀 고구마가 조금 먹었어. 고구마가 200g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거 한 끼 덜 먹었다고. 아, 좀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먹었어. 너는 내가 봤을 때, 네, 은상이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몽둥이가 약이에요. 몽둥이 어디 갔어? 몽둥이 버렸어. 아, 그리고 제가 어제 하체할 때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그게 아직도 이어지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픕니다. 하나, 둘, 셋, 넷. 헬스티비 모자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고정해서 해? 네. 아, 네, 고정해서 은상이 이거 고정해서 할게요. 10개 정도 하니까 한 번 더 집중하고. 자, 하나,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섯,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아홉. 오케이. 저울 없어? 무게 재서 먹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아, 그 밀리터리 프레스나 비하인드 뭐 넥프레스 비롯한 프리웨이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스미스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양쪽에 고정이 돼 있어서 내가 아래 위로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프리 말 그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립, 내가 고립을 시킬 수 있는 집중적으로 근육에 고립을 시킬 수 있는 조금 더 고립을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립을 시켜서 근육에 더 이제 자극을 주느냐, 아니면 프리웨이트로 강한 자극을 주느냐, 그거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스미스 머신은 이제 별다른 자세, 양쪽 균형, 별다른 힘의 균형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양쪽으로 잡고서 밀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조금 더 고립되는 느낌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고,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쪽의 힘의 균형을 균등하게 잡고 밀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강한 자극.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내 몸 운동은 뭐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웨이트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맨몸 운동은 이런 뭐 웨이트적인 맨몸 운동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스트레칭이나 그런 걸로 맨몸 스트레칭 그런 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집중해. 하나, 다시. 둘,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여섯, 여덟, 다시. 자, 잡어. 아홉, 자, 다시 하나 더. 잡어. 걸어. 부담이라는 게 근육의 부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관절에 부담이라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대답해 드릴 수 있고요. 밀리터리 프레스나 뭐 비하인드나 사람마다 조금씩 자극을 느끼는 강도가 틀려요. 그냥 해당하는 부위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깨 근육을 덤벨 프레스를 하는데, 뭐 프레스를 하는데 내가 자극이 잘 온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부위 근육에 자극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자극을. 그렇기 때문에 뭐 10kg만 하셔서 확 뭐 자극이 오신다면 더 많은 무게를 올리지 말고 그냥 그 적은 무게로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자극을 잘 받기 때문에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번 했지? 고정으로 세 번 했습니다. 저. 세 번, 내가 세 번째. 네. 팔꿈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깨가. 아, 저도 바지가 부담이 많이. 아, 예, 로아님. 가리게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네, 아이 컨택이라고 하신 뭐 말씀하신 이건가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 바지는 제가 입던 바지 이렇게 은상이한테 제가 입고 하라고 줬어요. 네, 바지 맨날 그 아디다스 세 줄 입고 하길래 좀 이런 거 좀 입고 하라고. 벗어야지. 아, 생각해 보니까 안 벗었네요. 벗길게요. 네, 벗어. 오. 2016년 핫 대세남 전은상. 예, 마이크는 요 챙에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머리 너무 카메라를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본대. 아, 예. 아, 그래. 그래서 아이 컨택이라 그런 거래. 예, 안 그러겠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다시, 포기, 일곱, 다시, 여덟, 다시, 두 개, 아홉, 다시, 하나 더, 열, 걸어. 아, 더 강한 힘을 주죠. 머리도. 아, 지금 은상이랑 2주째 지금 다시 만나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좀 2주 지금 2주째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2주 차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머리만 안 아팠어도 상쇄할 수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아, 그냥 그냥 안 맞아 너랑 나. 어이씨, 뭐야? 누군가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장난인데 임재환이 이 아니고 도용한 것 같은데. 근데 아는 분이야? 임재영이라고? 그 전여자친구가 결혼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 아, 네. 친구가야 그랬나 본데?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자, 한 번 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오늘 팔목보호대 석호 형님 안 하시는 이유는 무게가 별로 안 무거워서 하니까. 아, 팔목보호대? 네. 오,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네. 네. 예. 척하면 척.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아, 임재형님, 아, 동명이인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오빠라고 하길래. 여자분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임재영 남자분인가요? 남자 이름인데? 아, 그래요? 아, 덤벨프레스 하도록 하고요. 갑자기 여성분이라니까 갑자기 거울을 왜 갑자기 거울을 쳐다보고. 팬츠가 좀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옅어가지고 윤곽이 잘 드러나네요. 덤벨프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들어봐. 덤벨프레스 들어갈게요.
하나 둘, 여성분이 주래 똑바로 해 운동. 셋, 널 지켜보고 계셔. 넷, 다섯, 여섯, 일곱, ID I love you야. 여덟, 아홉. 좀 지나야 괜찮아. 주말 중으로 빨리 낫겠습니다. 안 낫대. 안 나도 돼. 자, 아. 석호 형의 깊은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 앞차는 게 한 달 걸린다고 하면 저 어떡하죠? 빨리 한 그 정도 걸려 원래. 극복해낼 수 있어. 압을 더 채워서 머리를 터트려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럼 넌 이 세상에 없겠지? 네. 빨리 해, 그러니까. 아, 혹시 임재영님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은상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뭐야 그 회심의 미소? 빨리 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잡아서 내려. 그렇지. 일곱, 그렇지. 다시. 위에서 털지 마. 여덟, 잡고 있어. 자, 다시. 아홉, 하나만 더. 다시. 열. 타이레놀 먹고 하면 괜찮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맑은 공기를 마시래. 스튜디오 공기가 맑은 거야. 어? 공기 되게 맑은 거야. 아니 너는 키가 작아가지고 맑은 공기는 못 마셔. 커야 돼. 나 정도 돼야 돼. 아. 빨리 해. 좀 산소가 좀 부족한 거 같아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자, 세 번째인가? 네. 하나, 둘. 자, 세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다섯. 자, 다시. 여섯. 다시. 일곱. 잡어. 하나만. 하나만. 천천히. 여섯, 됐어. 아, 은상이가 지금 좀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위에서도 잡고 있어야지. 여덟. 됐어. 한 번 더. 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 사이드. 이 덤벨은 이제 파워블럭이라고 해서 중량 조절하는 어떤 덤벨인데 되게 좋습니다. 사이드. 네. 10kg 할까? 10kg. 하고. 여기 앉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거기서 바로. 그렇지. 둘, 셋, 몸 쓰지 말고, 넷, 어깨만, 다섯, 자, 4kg 잡아. 그대로,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내려와 여섯 그리고 자 가면서 일곱 승모근 쓰지 말고 네가 그냥 올라올 순 데까지 여덟 그렇지 자 다시 아홉 그렇지 열 요 밑으로 잡아 하나 둘 세 그렇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어제부터 아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예, 방송은 시작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 네, 방송은 생이 시합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이제, 대회가. 등받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는, 등받이를 하면은 좀 더 자세가, 안정적으로 등을 기대고 정확히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등받이가 없으면은 몸통이 프레스 동작에서 몸통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자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만약에 등받이를 없이 프레스 동작을 한다면 좀 더 어깨에 집중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등의 그런 움직임도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은 등받이를 해서 몸을 고정을 시키고 프레스를 하시는 게 더욱 좋겠죠. 네. 등받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프레스 동작을 하면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도 등받이가 있는 벤치에 앉아서 프레스를 합니다. 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꿈치 너무 접으려고 하지 마. 그냥 펴서 해.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많이는 안 올라가지만 여기에 더욱더 집중은 될 수 있을 거야. 셋, 그렇지. 넷, 다섯, 그렇지. 여섯, 다시 일곱, 자, 다시 여덟, 자, 아홉, 자, 다시 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자, 둘, 자, 덤벨 약간 요렇게 해봐. 해봐, 셋, 요렇게, 오케이. 네, 그렇지. 자, 다시. 다섯 해. 자, 다시. 여섯 해. 일곱. 자, 다시 여덟. 요쪽 앞쪽으로 이제 아홉. 다시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퉁 치지 말고 그냥 올려. 여덟 올라올 때까지. 자, 아홉. 열. 아, 제가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 어울리는데? 은상이 오늘 컨셉 섹시야, 섹시. 오늘, 섹시. 오늘만이죠? 어? 오늘만이죠. 아니, 앞으로 쭉 시합 때까지.
별거 벗은 기분. 그게 컨셉이야. 살색으로 입혀야겠다, 살색. 이것도 대회 적응의 일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아, 허리 아파. 그 로아님, 남자분이신가요? 아, 여자분이신가? 헷갈리네. 차민주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성분이시다. 은상. 네? 아, 여성분. 우리 방송에 가뭄에 콩나듯 한두 분씩 들어오시는 여성분이셔. 매너 있게 잘 하자. 오늘 이지선님이요. 네, 차민주님. 아, 안녕하십니까. 여성분들은, 여성분님들한테는 매너 있게. 아, 빨리 해. 웃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시 볼게.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거기서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앞으로 가지 마! 열, 잡아. 됐어, 거기서 해. 하나, 둘, 가슴 내는 상태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 아홉, 아, 여덟, 열. 로아님도 여성분이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은상이가 너무 여성분, 여성분님들이 너무 말도 안 나오네. 아, 너무 우리 회원님들, 여성 회원님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은상이가 연애고자예요, 연애고자. 아직도 지금 한 세 번? 소개팅? 나 만나고 세 번 했나? 네 번 했나? 그니까, 제가 재밌으라고 실패한 거 얘기하는 거고, 고자. 뭘 실패야? 너 고자잖아, 연애고자. 여태까지 한 번, 나 만나서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잖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애고자라는 거지. 어떻게 단 한 번도 나 만나서 이렇게 잘 된 적이 없냐고.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아직 저를 만난 기간 동안 세 번인가 네 번의 소개팅을 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좋은 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매번 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또 저희의 가장 재미난 에피소드가 되긴 했는데 좀 이 형으로서 이런 연애고자의 동생을 데리고 운동한다는 게 참으로 수치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디 가서 저한테 운동 배운다고 얘기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디 생각하니?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거.
너한테 반드시 보여드릴게. 저는 이제 전원상 신경 안 쓰고 운동에, 제 운동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아, 몸이 좋아진 뒤로도 소개팅이 계속 불발이에요, 불발. 네, 이거는 몸이 문제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상이 존재가 문제가 아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존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연애구자 전은상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4세트.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그렇게 떨굴지 말고 넷 잡아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가지 마. 아홉, 열.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잡어.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아, 바지 사기 좋아. 아, 너가 그렇게 창피하면은 더 웃긴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어야지. 형이 창피해. 남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형이 창피하지. 어? 지금. 아, 나야. 너가 늘 창피하지. 나는 언제나. 너가 이렇게 안 입고 있어도. 이런 모습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 어?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여자분들 많아. 어? 네가 모르겠지만 취향은 조금 이게 독특할 수는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해? 그런 여성분이라도 만나야지 지금. 연애를 못하는데.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후면. 네. 차민주님이 우리 차민주님이 이쪽. 왜? 이쪽으로. 마이크 그 뒤쪽 있죠. 자, 은상이의 이상형은 말씀드려. 네, 전 은상이 이상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주님 여성분이셔. 여성분이셔. 네. 일단 때묻지 않는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은 다 때가 묻어 있죠. 그래도. 그래서 목욕탕 다니는 거 아닐까요? 네. 때가 묻으면 털어낼 줄 아는 사람. 때가 묻으면 털어낼 줄 아는 그런 여성분. 네. 자, 그리고 한마디로 좀 순수한 여자. 그지? 저 뭐 자아성 처리 되시는 거. 자아성, 어려워요. 네. 이상형이 자아성 처리 되시는 분. 네. 그리고 네, 자아성 처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뭐 또 기왕이면 운동도 잘 하시는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때묻지 않게 순수하고 자아성찰이 예, 되고 자아성. 그리고 이제 자기 몸 관리 잘하는 운동도 좀 잘하는 그런 사람. 자, 그리고 뭐 아니 그냥 얘기해. 네, 얼굴은 이뻐야 되잖아. 외모적으로. 아, 저는 이제 뭐 코가 이쁘신가요? 코? 네. 아, 코? 아, 성형 수술한 얼굴. 네. 아니요. 코가 이쁘려면은 성형 수술 대부분 하지. 그쵸. 코가 이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성형 수술 해도 상관이 없잖아. 코만 이쁘면 되잖아. 차이가 너무 크지만 않으면. 비포 애프터가? 네. 약간 필러 정도 이런 거. 시술. 시술로. 시술. 보완. 네. 외모는 약간 시술룩. 예, 네, 시술룩. 네. 수술룩이 아닌. 시술룩. 예, 시술룩. 얼굴이 시술이 되어 있는 시술룩. 네, 로아님, 그 여성분님 답변 나왔습니다. 힘들겠네요. 네. 네, 로아님, 코가 안 이쁘신 것 같습니다. 네. 코가 안 이쁘시면요. 제가 결론을 해보면,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은상의 이상형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파도의 김숙자님이라고. 어떻게 연결 마파도까지. 아니, 뭐 연결. 어디까지 이상형 말씀하신 거니까 바라는 바를 얘기한 거고 꼭 그걸 꼭 안 거쳐도 되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 무슨 이상형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상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조금 저도 왠지 오늘 이후로 방송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은상이랑은 왠지. 뭐 이상형을 얘기해 버렸더니 뭐 자아성찰이 나오고. 방송하는 저도 힘드네요 진짜. 자, 후면 삼각근 후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자. 몇 킬로 갔다? 10킬로? 네. 거기 있잖아. 후면 할게요. 후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운동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 저희 전 은상군이 마음에 드신다면 헬스TV 사이트 내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소개팅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네. 우리 연애고자 은상이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네. 들어갈게요. 하나,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일곱. 자, 내려갔지. 어깨 관절만 뒤로. 여덟. 그렇지. 자, 다시. 아홉. 자, 다시 여기서. 열.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다시 하나 더. 열. 오케이. 여자 스태프분은 없습니다. 네. 여자 스태프분은 없고요. 오로지 저희는 짐승들만 있습니다. 네. 짐승.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더 추가해서 해야겠다. 예. 아니, 이거 무게 그대로 하고 한 가지 운동을 더 추가해서 하자. 예. 해, 그거 해. 살짝 많은 이유는 후면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지금 등을 안으로 넣어서 해버리면 견갑골이 움직이면서 이 등까지 같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으로 살짝 말아가지고 견갑골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어깨 관절에 그 후면만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요. 여기만 잡아야 돼. 땡기신 데까지. 됐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팔꿈치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넷,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다섯, 그렇지. 여섯, 너무 서잖아. 일곱, 그렇지.
여덟. 요것만 움직여. 아홉. 열. 그렇지. 자, 다시. 하나. 그렇지. 다시. 둘. 자, 어깨 관절만. 셋. 뒤로. 그렇지. 넷. 올라올 수 있다니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아홉. 하나 더. 열. 무거우면 하나 줄이고 해. 그냥 가볍게 아예. 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팔꿈치 살짝 접어. 셋, 여기 접어서 나가. 넷, 요것만. 다섯, 팔꿈치 고정하고. 여섯, 요것만. 어깨만. 일곱, 그렇지. 여덟, 더 당겨. 아홉, 하나 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네 번째인가? 네. 세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 응. 네 번째.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하나, 고. 하나, 둘, 넓게 가, 넓게.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넓게. 다섯, 그렇지. 자,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가슴 쪽에서 뒤로 당기는 이유는 이 팔꿈치의 각도가 밑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견갑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 뒤쪽으로 같이 견갑골이 딸려서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등에 등 근육의 관여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팔꿈치를 더 위로 올린 상태에서 후면만 더 집중하기 위해서, 후면만 고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슴 쪽 위쪽으로 해서 뒤로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 쪽 위쪽으로 해서 당기면은 사실 가동 범위는 짧아져요. 그렇지만 후면 근육의 그 고립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광배. 광배 견갑골에 같이 광배가 붙어서 당겨지기 때문에 등 근육이 같이 관여가 되어서 좀 더 위로 한 상태에서 그 광배근의 관여도는 참여도는 줄이고 후면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가슴 쪽 위로 올려서 그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한 번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바벨 슈럽은 남아서 끝내고 하는 걸로. 인간 마이크, 우리. 전 마이크. 전 마이크. 네. 네, 오늘 방송 후면 여기까지 하고요. 바벨 슈럭. 바벨 슈럭은 방송이 커트되면 저희가 나머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청자분들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운동 중간중간에 장난도 좀 많이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평상시 운동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장난치지 않고 운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파트너분 장난치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운동할 때는 집중 있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그렇게 집중력 있게 꼭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방송이 없을 때는 절대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금은 라이브가 저희가 이제 방송량이 많아져 가지고 바깥쪽 저희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 카메라를 지금 다른 곳에서 막 이동을 하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카메라 준비가 여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곧 구입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녹화 방송, 라이브 방송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아마 곧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라이브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때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상이 할 말 있나? 아니요. 네, 오늘도 제가 머리가 아파서. 아니, 가리지 말고 자신 있게. 아니, 가리지 말고 자신 있게 남자라면 좀 자신감을 좀 보여 줘야지. 그렇게 자신이 없나? 그런 자신 말고. 아니 뭐 남자라면 그냥 자신. 나도 쫄바지는데 왜? 좀 예. 아니 가려라 가려라. 아 죄송합니다. 자세히 못 봤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진짜 부담스럽네요. 내일부터 절대 입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검은색이었으면 좋았으려면 너무 연해서 부담스럽습니다. 다 했어? 예, 저 머리가 아파서 제가 좀 집중 못해서 방송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았는데 빨리 나와서
확실하게 운동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은상이 한마디 들었고요. 운동 이렇게 하면은 대회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예선 탈락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똑바로 그냥 아주 꽉 이제 앞으로 조여버리겠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라이브로 또 만나 뵙고, 만약에 라이브로 만나 뵙지 못한다면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헬스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